안녕하세요. 딸새덤빠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셋 아빠입니다. 우리 마을 천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아빠 딸새 아빠께서 공부하느라 다녀오신 곳, 미국의 감성이 충만한 기막힌 오션뷰가 무지코 매력적인 당진 유명 카페 로드 1950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드넓은 주차장이 규모 면에서 압도합니다. 정말 엄청 넓습니다. 바이크족들의 성지라 하나요? 멋진 가죽 자켓에 스타일리시한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들 또한 엄청 많습니다. 노란 스쿨버스 위에 빨간 스파이더맨이 우선 눈길을 끌었고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와 기념사진도 찍었다죠. 아빠가 좋아하시는 전설적인 4인조 그룹 비틀즈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전화부스도 보이고요. 옥상까지 4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유람선의 형상인데요.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내부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걸작입니다. 맛있는 음료와 빵도 아주 다양하고요. 주로 가족 단위 또는 연인인 손님이 많아 실내는 인산 이내로 또 다른 바다 같은 모습입니다. 드론과 짐벌로 모두 촬영했는데요. 오늘은 짐벌 촬영 장면에 선사합니다. 외국인들도 꽤 많아요. 마치 미국 고향에 온 느낌이라며 엄지척 짐벌의 눈으로 바라본 당진 유명 카페 로드 1950의 모습을 콩닥콩닥 심장 뛰는 설레임으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구독해줘, 구독해줘.
아, 이제 차에 올라가는 거군요.
타임 한 단장 또 걸리면은 내기. 헬로. 헬로.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